헬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4분기 초보자 캐릭터 추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각 캐릭터별 추천도를 설명과 함께 별표로 표시를 했고요. 추천도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는 나의 길을 걷겠다 하시는 분은 말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천이지 캐릭터 키우는데 애정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캐릭터 소개를 할 건데 순서는 리노베이션 적용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체입니다. 리체의 장점은 단점이 없다는 거죠. 모든 분야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캐릭터고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캐릭터입니다. 무엇보다 화려한 아바타 두 개를 공짜로 주기 때문에 끌리는 캐릭터가 없다면 가장 먼저 키우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캐릭터 추천도는 별 5개. 다음은 TCL 주스피앙. 리체와 마찬가지로 큰 단점이 없는 캐릭터고 유일한 단점은 보조형과 전투형이 있다는 사실. 이게 아니라 컨트롤하는 게 살짝 귀찮습니다. 그래서 바쁜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고요. 대부분 TCL을 추천하시는 분들은 10명이면 10명 모두 마법 공격 TCL을 추천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추천도는 별 4개 반. 다음은 란지의 로젠크란츠. 테일즈 위버 남자 캐릭터 중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상위권에 속해 있는 캐릭터고요. 리체와 TCL에서 방어력만 뺏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이나 파티 플레이에서는 충분히 좋은 캐릭터고요. 찌르기, 마총 둘 다 나쁘지 않지만 마공 계열로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마공이 컨트롤이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추천도는 4개, 별 4개입니다. 다음은 베냐. 그럭저럭 괜찮은 생존 능력 외에는 특출난 장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단점도 크게 없는 캐릭터라서 그냥 무난한 평균 정도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틸적인 측면도 괜찮아서 생존 능력이랑 합쳐져서 초보자가 육성하기에는 편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 추천도는 별 3개의 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2차 리노베이션 캐릭터예요. 로아미니. 사실상 가장 저평가받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 리체 TCL이랑 비교해도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디버프 능력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파티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죠. 200레벨부터 시작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200 이상의 다른 캐릭터를 육성해야만 생성할 수 있는 캐릭터고요. 솔풀은 조금 아쉽지만 어차피 테일즈버 컨텐츠는 파티 위주이기 때문에 인싸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키우기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추천도는 별 4개하고 반. 밀라 네브라스카. 유일하게 채찍을 사용하는 캐릭터죠. 이쪽 취향이시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돈만 있다면 테일즈버에서 가장 빠른 사냥 속도를 보유하고 있고 물리복합 계열이기 때문에 자금 없이 시작하는 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룬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캐릭터를 육성하더라도 나중에 키워놓으면 좋은 캐릭터긴 하죠. 캐릭터 추천도는 별 2개. 다음은 이자크. 도플갱어의 숲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 중 하나죠. 사실상 테일즈버 PVP 안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장점은 없는 장점이고요. 최대 단점은 콤보를 유지할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요상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말뚝딜 자체는 매우 강력한 편이지만 파티 플레이에서 쓸만한 버프나 디버프가 없기 때문에 딱히 파티에서 찾진 않습니다. 캐릭터 추천도는 이스핀 샤를. 근본 캐릭터 중 하나죠. 오른란드의 공녀. 공격, 버프, 디버프, 사냥 모두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자본에 따라 배기 물리복합도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고 육성 난이도도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한 단점은 근거리 딜러라는 점이 있겠네요. 캐릭터 추천도는 별 4개. 나야 트레이. 모두가 인정하는 테일즈 위버의 최고의 데미지 딜링 캐릭터입니다. 1대1 공격 외에도 마인이라는 지뢰 설치 스킬로 굉장히 괴랄한 데미지를 뽑아냅니다. 다만 단점은 마인을 7개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퀵슬롯에 넣고 F1번부터 7번까지 계속 눌러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 뭐 한간에는 나무젓가락을 F1번부터 7번까지 붙여놓는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캐릭터고, 또 회피 세팅으로 상위 던전 탱도 된다고 하네요. 과금 유저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캐릭터지만, 영상 취지에 맞게 캐릭터 추천도는 별 3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4차 리노베이션 캐릭터입니다. 역대 리노베이션 중 가장 망한 밸런스 패치죠. 클로에다 폰티나. 최고의 방어력과 최악의 공격력을 갖춘 극도의 컨셉충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방어 스킬을 통해서 HP를 1만, 단 1만 남기고, 그거를 통해서 데미지를 올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 캐릭터죠. 충분히 매력 있는 캐릭터지만 방어 스킬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캐릭터가 되어버립니다. 솔로 플레이 특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싸라면 키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추천도는 별 2개 정도. 다음은 조슈아 폰 아르님입니다. 생각해보니 공작가는 다 폭망했네요. 리노베이션 최대의 피해자죠. 기존에 갖고 있는 스킬도 뺏기고, 성능도 뺏기고, 그냥 다 뺏겼습니다. 유저도 뺏기고요. 패치 이후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긴 했지만, 다른 캐릭터랑 비교해서 뚜렷한 장점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캐릭터 추천도는 별한개 정도? 이제부터 설명할 캐릭터는 리노베이션 진행 예정인 캐릭터입니다. 루시안 칼츠. 이 캐릭터도 방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캐릭터죠. 그리고 심지어 공격력도 셉니다. 일반 게임에서는 전사 캐릭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공격과 수비에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파티 플레이에서 도움되는 능력은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솔로 플레이도 나쁘지 않고 나중에 고스펙이 되면 딜러로서 파티에서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릭터 추천도는 별 3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벨린 우. 시벨린 우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창제비 녀석은 답이 없습니다. 장점이 없어요. 그래도 공격력 자체는 낮은 편이 아니라서 창 들고 때리면 데미지는 꽤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창을 들면 사냥이 엄청 구리고요. 그렇다고 봉을 들면 사냥은 할만하지만 데미지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봉하고 창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꽤 괜찮은 캐릭터인데 조금 그 점은 아쉽네요. 캐릭터 추천도는 별 2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솔렛. 이 캐릭터는 마방 계열과 배기 계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마방 계열 신성 찬트를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보자가 키우기에 생각보다 괜찮은 캐릭터고요. 컨트롤도 쉬운 편이고 데미지도 적당히 센 편이라 정말 무난하게 육성하기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다만 배기 계열인 티엘라로 가게 되면 데미지는 센데 컨트롤도 어렵고 사냥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성 찬트 계열로 키운다는 가정하에 추천도는 별 4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녹턴. 이것도 로아미니처럼 200레벨부터 스타트를 할수 있는 캐릭터고, 컨셉 자체는 공격에 몰빵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데미지 딜링 자체는 매우 좋은 편이고, 하지만 버프나 디버프가 딱히 없기 때문에 아이템 스펙으로만 승부를 봐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한마디로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빛을 보는 캐릭터고, 반대 경우에는 역시 빛을 못 보겠죠. 처음에 이제 육성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자본이 좀 있을 때 키울 만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캐릭터 추천도 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나이스 델카릴, 테일즈 위버 대표 서포터 캐릭터죠. 파괴 정령이나 마법 인형을 키우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호 정령 아나이스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RPG에서 힐러는 뭐 귀적인 건 누구나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게임에서 아나이스를 대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솔로 플레이를 포기하고 파티 플레이에 올인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도 가장 적게 들어가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레벨업이 쉬운 편이 아니라서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하는 거 아니면 육성하다가 접는 분이 정말 태반입니다. 무자본으로 나는 극도의 효율을 보겠다 하시는 분만 키우시기 바랍니다. 추천도는 별 2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2020년 4분기 내 맘대로 정하는 초보자를 위한 캐릭터 추천이었고요. 여기서 빠진 보리스나 막시미는 12월 17일날 본 서버에 리노베이션이 적용되면 두 캐릭터를 포함해서 캐릭터 티어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